안녕하세요. 4월 1일 꼭지배 맥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이 옥집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1번으로 단수를 치시고요. 100이 2번으로 있게 된다면 네, 3번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의 단수. 자, 102 번으로 떴네요. 네, 그러면 이세 점을 잡으면 되겠죠? 네, 3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옥집입니다. 네, 그러면 이곳에 1번을 떠서 102 번에 잡더라도 네, 3번으로 이으시면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옥집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흙이 1번으로 여기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100은 한 집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곳에 이제 100을 집을 없애면 되겠죠? 흙을 1번에 두고요. 네, 102 2번에 둔다라면 흙은 3번에 이어서 이곳을 옥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실전에도 자주 나오고요. 보통 1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102 2번으로 있게 해서 이 돌을 살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모양에서는 네, 이곳에 쓰는 한 집이 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옥집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1번을 일단 먹여치시고요. 그러면 102로 이을 수는 없습니다. 2로 이으면 3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번의 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3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네, 옥집이 되었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먹여치시면 됩니다. 2번에 잡았고요. 네, 3번으로 두시면 되겠죠.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먹여치고요. 102번에 잡으면 3번에 단수를 쳐서 옥집을 만드세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자, 이곳에서는 집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옥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에 먹여치는 수가 보여야 됩니다. 1번에 먹여치시고요. 102번에 흙을 잡았죠? 자, 그러면 3으로 단수를 치면 옥집이 되었습니다. 옥집의 맥은 한 집이 나 있는 경우 이곳을 옥집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냥 단수를 치면 100이 이어서 살아가지만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먹여치시고요. 102번으로 잡으면 3으로 단수를 치면 옥집이 되었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먼저 단수를 쳐셔야 돼요. 1번에 단수 치고요. 102번에 떠서 흙을 잡으면 네, 3번에 치중이 보이시나요? 네, 3번을 치중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실전에 자주 나오는데요. 100은 지금 이곳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100이 한번더 나와서 집을 만들 건데요. 바로 이곳이 급소입니다. 이곳에 흙을 놓고요. 1번에 놓고요. 102번에 떴죠? 그러면 3으로 이렇게 집으면 이곳이 옥집이 되겠죠? 3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문제죠? 이곳입니다. 이곳에 집을 없애면 되는데요. 흙을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떴을 때 3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먹여치면 됩니다. 1번에 먹여치면 102번으로 잡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먹여치면 됩니다. 3번으로 이곳을 두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흙을 키우면 됩니다.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흙이 1번에 이렇게 두고요. 102번에 두게 됩니다. 흙이 3번에 다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집이 되는데요. 자, 104번으로 두었을 때 이곳을 이으면 안 되겠죠? 예,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옥집이 됩니다. 다른 곳에 5를 한번 떠볼게요. 그럼 100이 이렇게 6을 두더라도 흙이 7번으로 있게 되면 이곳은 옥집이 되었죠. 그래서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키웁니다. 1번을 키우고 102번으로 잡게 되면 3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키워야 됩니다. 1번으로 키우고요. 102번을 잡았을 때 3으로 다시 잡으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엔 집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이제 키워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1번으로 두시고요. 2번에 떴죠? 그러면 보여야 됩니다. 이곳에 3으로 먹여치시면 이곳에 옥집이 되고 이곳에 집이 한 집밖에 없으니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네,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키워야 됩니다. 자, 1번에 두시고요. 자, 102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흙은 다시 3번으로 잡게 되면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죠. 지금도 이 돌을 키웁니다. 1번에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자, 102번에 답을 오겠죠? 그럼 흙은 3번, 104번으로 이렇게 흙두 점을 잡게 되는데요.
이곳에 다시 한번 먹여치면 5번으로 200은 죽은 돌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두시고요. 2번에 100이 두었을 때 3으로 다시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두고 다시 5번으로 먹여치시면 되겠네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을 키우시면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두면 흙이 3번으로 이곳에 두면 되겠죠. 네, 4번 떴을 때 다시 한번 5번으로 먹여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한 집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을 키워야 되겠죠.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3번 다시 한번 먹여치면 잡을 수 있겠죠. 100을 잡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흙이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떴을 때 예, 3번에 이곳에 먹여치면 옥집이 되겠죠. 지금도 이곳엔 집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에 먹여치는 수법이 보여야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2번에 잡았을 때 3번으로 단수를 치면 옥집이 되었죠. 예,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1번에 이곳에 두시고요. 102번에 잡았을 때 3으로 이으면 옥집이 됩니다.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두시고요. 102번에 잡으러 왔을 때 3으로 단수를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집이 있습니다. 흙이 1번에 두시고요. 102번에 살자고 하면 이곳은 벌써 옥집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옥집, 이것도 옥집이죠. 자, 그럼 이곳만 옥집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3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먹여치시고요. 자, 102번에 잡으면 3으로 단수를 치면 100을 잡았습니다. 이곳에 두어서 100이 살려고 하겠죠? 이곳에 1번에 두시고요. 102번에 두면 그건 3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곳과 이곳, 세 곳이 옥집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1번, 이곳에 두면 옥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곳은 집이 나 있죠? 예, 102 집이 나 있고요.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번에 두시면 되겠죠? 자, 2번에 잡으러 오더라도 3으로 두시면 이곳은 옥집이 되었습니다. 4할 1 옥집의 맥 다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